전하, 지금 수군을 패하시면 외적들은 서해로가 바로 전하께 들이장칠까 신은 다만 그것이 염려입니다. 남은 군사들 모두 육군에 넘기고 수군을 패하고 육군으로 가시면 외적에게 안방을 내어주는 꼴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살고자 도망하면 죽음이 눈앞이고 죽을 힘으로 싸우면 전쟁에서 이기노니 우리 앞에 이 두령 한 걸음에 떨치고 우연히 일어서서 외적에 맞서보자. 신이 살아있는 외적들은 조선의 한 구석도 없인 여기 못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가?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죽자 하면 살 것이오, 살자 하면 죽을 것이다.
국악관을 악단과 합창을 위한 이순신은 말한다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해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아산시립 합창단 함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